오셨어요. 내 밥 먹다가 밥알이 거꾸로 치수 서서 왔어. 니들 은시자매들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? 길을 막고 물어봐. 지들 엄마 생명의 은인한테 이렇게 뒤통수 치는 법이 있나?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있었어요? 과거에는 감사했었는데 현재는 아니다. 덕분에 엄마 수술 잘 끝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우리 소담이 몸이 부서져라 이랬잖아요. 미국까지 따라가 대표님 수발 다 들고 혼자 애 다 키우고 그거 25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내 남편을 내놔라? 그건 오해세요. 소담이 그럴래 아니에요. 네가 네 동생을 그렇게 잘 알아? 네. 누구보다 잘 알아요. 잘난 척 하지 마. 걔 보기보다 당찬 애야. 제발 저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? 제가 제 동생 책임질게요. 우리 사람이면 그런 짓 해선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. 대표님께 두고두고 감사할 수 있게 제발 소담이 좀 그냥 내버려둬 주시면 안 돼요? 부탁드립니다. 무슨 밥을 하루 종일 먹어! 너 왜 한 입으로 두 마디야? 아빠가 좋다는 여자면 무조건 결혼하겠어요 그랬잖아. 내가 강 대리님 시선 돌릴 테니까 얼른 나가서 사무실로 들어가세요. 오케이. 어디 있어요? 죄송해요.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요.